한가득 들어오는 10월. 지금부터 여러분의 10월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철학원장 엿수르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1965년 을사생 뱀띠의 10월 운세를 상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10월은 그야말로 황금빛 기운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짝이는 기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 기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뱀띠는 갑수로 접어들어 정인과 상간의 운세가 펼쳐지고 동시에 사슬 원진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처음 들으면 사주 용어라 낯설 수 있지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인은 학문, 지식, 인내를 상징하는 기운으로 신중하고 깊이 있는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정인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활동에 몰두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관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는 10월은 배움과 도전이 공존하는 달입니다.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큰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시기에 사술 원진살의 영향을 받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진살은 감정적인 마찰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기운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오해나 충돌을 유발하기 쉬우니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좋다고 다가왔다가도 갑자기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니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15년생 뱀띠 여러분들, 재물은 궁금하시다고요? 이번 10월은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성과금, 포상금이 따라오거나 그동안의 고생한 노력의 보상이 주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에서의 평가는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사업을 하신다면 확장하거나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이달에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재테크와 관련해 좋은 기회가 찾아올 텐데요. 10일과 20일 즈음 투자에 가장 유리한 날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금융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 마치 땅 속에 묻힌 황금을 발견하는 듯한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도전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새로운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인과 상관이 함께하는 이번 달은 직장인과 사업가 모두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다만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분이라면 지금까지의 노력을 인정받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관운이 화하면 교만해 보일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동업자나 협력자를 만나기 좋은 시기입니다. 혹시 가게 확장이나 이전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이번 달에 조심스럽게 실행을 해 보십시오. 특히 사업 아이디어나 마케팅 방식을 바꿔보면 더욱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기존 틀에만 얽매이지 말고 조금 더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도전과 변화가 성공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교환을 해 보십시오. 가정은 또한 긍정적으로 흐릅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가족 간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원활해질 겁니다. 이럴 때는 가족과의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좋겠지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가족 나들이나 작은 모임을 계획해 보십시오. 작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보는 것도 이번 달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10월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명상이나 산책 같은 활동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줄 겁니다.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몸이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변화 속에서 내면의 변화를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요즘 한국 경제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1965년생 뱀띠 여러분의 10월 운세는요,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노력이 이번 달에는 행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내딛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1965년 을사생 뱀띠의 10월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10월이 조금 더 행복하고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아래 댓글창에 10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